안녕하세요.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러분, 자주 보던 친구가 어느 날 아주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일 때가 있죠? 화장을 하니까 아주 예쁘더라. 정장을 입으니까 아주 멋있더라. 라고 말하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65번 형용사 동사 더라를 공부하겠습니다. 형용사 동사 더라는 결합 형태가 한 가지입니다. 형용사나 동사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바로 더라를 결합해서 말해요. 집에 가다, 집에 가더라, 잘 먹다, 잘 먹더라, 연습하다, 연습하더라. 그럼 자세히 볼까요? 동사 가다에는 받침이 없고, 먹다에는 받침이 있지만, 모두 더라와 결합하죠? 하다 동사 역시 더라와 바로 결합해서 연습하더라 라고 말합니다. 그럼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 어제 침대에 눕자마자 자다. 더라를 사용해서 바꿔보면, 너 어제 침대에 눕자마자 자더라. 어제 친구가 침대에 누운 후 바로 잠드는 것을 봤죠? 친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있어요. 사랑이가 사라보다 키가 작다. 사랑이가 사라보다 키가 작더라. 몰랐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 사랑이가 키가 작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.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. 에릭이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다. 바꿔볼까요? 에릭이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더라. 에릭이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. 그런데 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,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. 형용사 동사 더라는 과거 시제와 함께 말할 수도 있어요. 너 옛날 사진 보니까 예뻤다. 바꿔 말해보면, 너 옛날 사진 보니까 예뻤더라. 예쁘더라는 현재 예쁘다는 사실을 전할 때, 예뻤더라는 과거에 예뻤다는 사실을 전할 때 말해요. 차이점을 아시겠죠?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. 더라는 요와 어울릴 수 없어요. 높임말이 없는 형태예요. 그러니까 반말을 사용하는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말할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좀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세요. 요즘 사랑이랑 에릭이 자주 만나더라. 요즘 사랑이랑 에릭이 자주 만나더라. 동생이 생각보다 채소를 잘 먹더라. 동생이 생각보다 채소를 잘 먹더라. 오빠는 요새 밤을 새서 공부하더라. 오빠는 요새 밤을 새서 공부하더라.
오늘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말하는 형용사, 동사, 더라를 공부했습니다. 숙제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생기면 잊지 않고 더라를 활용해서 한국어로 꼭 말해보세요.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. 안녕!